다섯 번째 곡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건 오, 내가 이 노래... 보기엔 제일 좋은 노래일 것 같아. 이 노래가? 제목이 일단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 노래는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인 노래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케이랑 작업을 많이 했네. 두 곡 들어가 있어요. 넓은 세상에 수많은 우연이 이건 정말 딱 발라드다. 한국 발라드. 둘도 없던 우리 하지만 이제 변해버린 우리 사이에 대해 슬픈 얘기를 할게요. 가사 서로를 위해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기로 해요. 약간 노래방 사실 약간 타이틀 성의 노래인데 이거는 노래 진짜 잘하네. 이거 서로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게 와 이게 타이틀이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좋아. 이게 타이틀이 아니라고. 와 응? 형 이게 타이틀이 아니야. 난 이거 진 이게 괜찮아. 이것도 되게 좋아요. 타이틀성의 노래다 진짜. 아니야 이 노래는 노래방 노래야. 아 그 노래방 노래 그런 걸로 노래방. 이거 듣자마자 이거는 좋을 것 같은데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고 싶게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가사가 이게 진짜 그거네. 그 헤어질 때 담담하게 이별하는 그런 맞아, 내용이라서 맞아. 다들 노래방 이거 부르면서 눈물 한 방울씩 흐르겠네. 첸 노래 미니 앨범 3개 중에 제일 높네. 맞아요. 너무 높아. 맞아요 진짜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고음을 뭐 할 수 있고 했는데 이제 엑소 앨범에서도 너무 많이 했었고 근데 그게 그죠? 막 그렇게 숨기지 않아도 돼. 형의 장점이라서 그래서 근데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처음 솔로 앨범 낼 때도 너무 내가 이제 고음 가수 그러니까 고음이 들어간 노래를 많이 하는 게 고음 셔틀 그만하고 고음 셔틀 하려고 그랬지? 고음 셔틀 하려고 했는데 아니 말을 잘 못해 얘기해. 시원하게 얘기해도 돼요. 사실 고음 셔틀이었지. 그치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부러 이 K-POP 가요계 별로 없어. 장점이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오래 가져가고 싶어서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이 장점은 내가 변하지 않게 유지를 해서 좀 더 천천히 이게 좀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카이 왜 웃는 거지? 10년, 20년 뒤에도 못 깰 만한 고음을 한번 찍어보는 건 어때? 진짜. 아니야. 이미 외계랑 교신도 할 수 있어 그때쯤 되면은. 너 드랍 댓이 제일 높지 않았어? 그러네. 그쵸. 그 고음이 제일 드랍 댓이 제일 높았어. 제일 근데 형이 만약에 고음만 잘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치. 다른 것도 잘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처음 봤잖아 아까 옛 사진에서 와 처음 시작할 때 그거. 너무 낮은데? 아 그럼요. 저는 뭐 다 좋죠. 네. 아니 이 노래는 진짜 한국 사람들 정서에도 되게 잘 맞고 뭐 우리가 노래방 좋아했던 사람은 사실 다 알잖아 그 감성을. 딱 그 임창정 선배님 나오면서 그 무슨 뮤직비디오 나오는 거 알지? 소주 한잔 뮤직비디오 나오면서 백현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맞아요. 네. 백현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백현이가 대기실에서 계속 부르는 노래야. 여기 뭐 이렇게 있네. 노래 속 회자처럼 참다가 뱉는 스타일 아니면 바로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 근데 난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네. 종대는 근데 오히려 참고 안 뱉는 타입 아니야? 말하지 않아. 아니야 오히려 종대 형이 얘기할 거야. 종대 형 바로 얘기할 거야.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종대 형이 오히려 바로 얘기할 거야. 나는 참다 다 기억하고 민영 마지막에 터지는데 터질 때
터질 때 자기도 같이 터져서 기억하고 메모장에 하나씩 썼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 터진 뒤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 형도 그거, 엄청 많이 참지. 참지. 한 놈한테만 마지막에 걸린 나야 그게.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정말 모두가 같은 이유였는데도. 아니야, 심지어 나는 내가 제일 조그맣어. 하지만 모두가 같은 장난을 쳐. 하지만 막 타친 사람한테. 맞아,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막타가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든. 나는 사실 바로 말을 하는. 아니 나 말 안 한다. 찬열이도 말 잘 안 하지. 화난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형? 나 말 잘 못해. 형도 참다가 말하는 스타일이지. 참다가 근데 결국에 나는 좀 단순해서 까먹어.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은 그 서운했던 게 잘 기억 안 나는. 뒷끝은 확실히 없어. 뒷끝은 전혀 없어. 그치. 종인이도 참는 타입인 것 같은데. 좀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 상황마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 세훈이는 약간 바로 말하는 스타일. 세훈이는 확실하지. 나 완전 바로 얘기 안 하는데. 바로 얘기 안 한다고? 어. 자기 객관화가 아직 덜 된 것 같아. 아, 세훈이도 좀 다른 것 같아. 나 완전 바로 얘기 안 하는데. 참다가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데. 아, 세훈이는 오히려 큰 거는 바로 말 안 하고 좀 별거 아닌 건 바로 얘기하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에서. 맞아. 슈민 형은 어떤데? 난 그냥 생각이 없어. 슈민 형은 그냥 말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없어. 그러던 말. 아니야, 슈민 형. 그러다가 술 먹으면 말해. 참다 울면서. 아. 술 먹고 울면서. 민석이 형은 참치로 하나 갖다 주세요. 나 참새탕 하거든? 아니야. 형 저기 담아놨어 지금. 자, 마지막 수록곡이에요. 계단참? 네, 계단참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왜 참, 이게 무슨 말이죠? 계단. 계단참이 저도 계단참. 나도 몰랐어.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 아이 몰랐는데 이거 우리가 계단 비상구 이런 데 올라가면 계단과 계단 사이 턱. 턱. 참이라고 하네. 계단참이라고. 계단참이라는 단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Your shelter? 이제 사실 우리가 계단이 뭐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턱이 없이 계속 올라간다면 얼마나 힘들지. 은신처? 약간 쉬어가는 곳? 그 쉬어가는 곳. 쉘터? 쉘터. Your shelter. 와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다. 아, 이거 그거 딱 인스트만 해가지고 피부과나 테라피 가져가서 마사지 받을 때 테라피 노래. 다시 제자리 올라갈 수 있을까? 아. 고민이 많은 너 익숙한 듯 가파른 계단 끝에 다시 또 오른다. 딱 마지막 트랙에 들어갈 노래. 오히려 더 내려가 그치 있긴 할까 그대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 하루 또 하루 힘들고 지쳐가도 약간 찬송가 같은 느낌이. 아, 그래요? 뭔가 힐링? 빛 되리라. 아, 나도 거기서 약간 느꼈어. 그런 느낌? 뭔가 희망을 선사하고 싶은 그런 노래지. 그 계단참이라는 그러니까 너가 설명해준 그 계단참의 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약간 비상계단 보면 되게 어두운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계단참이 이거야? 봐봐.
계단 이게 계단이고 계단이잖아. 아. 그럼 여기 이걸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냥 평지. 아 그냥 계단 평지. 사이의 평지. 아. 평지. 딱 그 계단 참. 아. 근데 그런 뭔가 노래 자체도 평지를 계단 참이라고 한다고. 나도 난 이거 이 사이를 계단 사이에 이거 말한 거지. 나도 거기 1층 그걸 1층이라고 어디 어디 이비인후과다 이거 말하는 건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계단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다가 평지가 있고 또 올라가는데 그 사이를 그냥 그 계단 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잖아. 그 약간 어두운 비상 계단의 약간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그 이미지가. 맞아. 피아노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런 거를 되게 탁 사진처럼 떠올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먹먹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또 다 저만 쳐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사실 쉬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뭔가 우리가 앞을 보고 목표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무조건 앞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휴식도 필요하고 뭔가 그 휴식에 들어섰을 때 아니다 싶으면 사실 되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이 계단참이 맞는 것 같아. 올라가다가 뭔가 아,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내려와서 그냥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되는 거. 그럼 형만의 계단참은 뭐야? 나만의 휴식? 그런 힐링 공간? 나는 딱 우리 내 공간인 것 같아. 내 집, 내 방, 내 침대. 난 혼자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이는 계단참, 너만의 계단참 있나요? 한강. 한강? 한강. 그냥 걸어서? 한강. 그냥 딱 한강 그냥 걸으면서 노래 들으면 딱 힐링 다 되는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세훈이? 저 아직 못 찾았어요. 휴식을? 계단참을. 너의 계단참을? 네. 전 진짜 못 찾았어요. 그럼 계속 가려고 있는 거야?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 네, 막 어딘가 가고 있는데 멈추질 않아. 계속 가고 있어. 계속 올라가. 중요하지, 진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슈빈이 형은? 나? 나 테니스장. 그치,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 세훈이도 골프 좋아하잖아. 아,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달라요. 아, 그건 또 아니야? 아니, 나는 골프로 스트레스 받거든. 네, 저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진심이구나. 네. 소영 형 계단참 제가 맞춰볼까요? 뭐? 미국. 미국. 그치, 미국. 라스베라스. 여행, 여행. 여행, 미국. 여행. 근데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형 진짜 그 가끔씩 스케줄 딱 휴식기마다 맨날 미국 가자. 맞아, 맞아. 거기서 딱 미국 가자. 어, 미국 가자. 이제 LA 가면은 고층 빌딩도 많이 없고. 아, 그렇죠, 그렇죠. 하늘도 이쁘고. 어. 그러면서 되게 고층에 사시잖아요. 내가 맨날 고층에만 있으니까 가끔씩 저층으로 내려가는 거지. 아, 그런가요? 그렇지, 그렇지. 최근에 또 와인도 되게 좋아하고. 아, 와인. 그 와인 진짜 와인이랑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음식이 좀 계단참. 같이 미국 안 가보셨죠? 어때요? 미국 가면은 좀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왜? 왜? 네? 왜? 아, 미국인 미국인 같더라고요. 아, 그래? 네, 너무 잘 알고. 딱 카페 가가지고 브런치 딱 그 샌드위치에다가 딱 먹는데 아 맞다 맞다 네. 우리 딱 도착하자마자 먹었었지. 내가 너 데리고 가 완전 깜짝 놀랐어. 형도 이번에 저 작업하러 갈 거지. 나도 진짜 같이 가서 작업하고 싶다. 가세요. 오. 아니 근데 나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들려요 형 보다가. 찬열이네. 찬열이의 계단참. 저는 있어요 확실히. 어디에요? 작업실. 아니 저 우리 집 올라가는 비상계단의 계단참. 장난 아니고 뭐야 그 아, 방송 야, 어렵네. 야. 저는 확실히 있어요. 제 작업실 안에 있는 한 3평짜리 되는 부스가 있는데 맨날 기타 치는데? 네, 아. 기타 쳐서 맨날 영상 보내주는데 거기 되게 좁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때가 오히려 막 안방 이런 데서 누워있는 것보다 거기 앉아있는 게 훨씬 치유가 되고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항상 거의 하루에 막 10시간씩은 거기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아, 그러니까 거기서 아, 가끔 좀 앞이 안 보여, 나오면은. 약간 10시간씩 있는다. 아, 근데 진짜 10시간, 12시간씩은 맨날 있어요. 왜냐면은 밖에를 요즘 잘 안 다니니까. 침대가 거기다. 아, 침대까지 날 그게 공간이 안 돼요. 3평이라. 네. 아. 그래서 거기에 맨날 작업도 하고 하다가 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팬들이 딱 진짜 쉬고 싶을 때 딱 이 노래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 힐링이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치유받을 수 있는 노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계단참이 되리라. 이 노래는 인스트를 꼭 나한테 보내주라. 알았어. 같이 앨범에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진짜 들을 수 있게. 유튜브에라도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6번까지 들어보고 이제 타이틀을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2번부터 6번까지의 그 순서도 지금 너무
이렇게 예, 너무 잘 짜여진 것 같아요. 딱 하다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약간 울리고 희노애락에 다 들어있네요. 첫 번째 앨범이랑 두 번째 앨범을 한 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뭔가 장르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형이? 그러니까 앨범들의 수록곡들이 뭔가 그냥 비슷한 색깔들만 담겨 있는 뭐 좀 다양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전역하고 이제 해외 공연도 다니면서 뭔가 나만의 셋리스트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뭐 너무 좋아하는 취향으로만 담기니까 내 취향과 다 비슷하지. 그렇지 그렇지. 내 취향으로 하니까 너무 다 발라드적이고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노래를 좀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냐? 댄스 댄스. 그래서 댄스. 했던 게 아이돌 EDM? 이분 댄스 댄스 댄스. 퓨처 베이스. 댄스 댄스. 말할 기회를 안 주네. 랩. 하우스. 하우스. 싱잉 랩도 좋아하고. 예, 싱잉 랩. 그러게 4번이야? 그러게 이제 4번. 5번 이렇게 했던 건데 시티팝? I don't even mind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시티팝? 시티팝도 좋죠.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종현이도 이제 항상 춤을 추다 보면 장르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잘 어울려. 그러니까 그게 앨범의 매력 아닐까요? 그러니까 앨범마다 그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남기는 바로 터져요. 트로트 잘할 것 같아. 트로트 하면 바로 트로트 잘할 것 같아. 재밌냐? 트로트 하면 진짜로... 사실 자신 있어. 트로트는 진짜 자신 있어. 거짓말 진짜 하나. 진짜 잘할 것 같아. 너는 이제 내 습관을 알잖아 노래할 때. 그러면 트로트도 굉장히 잘해. 내가 한 써줄까? 요즘 차트의 반은 트로트거든. 거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실 해보고 싶은 마음 있어. 프로젝트가 있다면 하나 써서 보내줄게. 좋았어. 타이틀 한번 들어볼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건 제목 때문에. 사라지고 있어라는 게 사실 되게 엄청 부정적이잖아. 아 그치 그치 그치. 미신 같은 거 뭐 가수는 뭐 이름 따라간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우리 A&R 팀이랑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노래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 그냥 이거밖에 없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슬픈 노래인가요?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이게 타이틀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네. 피부과? 이것도 인스트 무조건 있어. 피아노라고 해서 다 그렇진 않아. 뭐야 도대체. 아름다운 장면을 그릴 수 있어. 이건 다 듣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볼까요? 초점 없는 너의 시선이 말하고 내게 이별을 말하는 너 가만히 너를 듣고 있는 나 형이 불렀어요. 내겐 처음인 그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겠지. 머물던 벤치의 온도와 저물던 너의 빛이 함께 믿었던 모든 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너의 마른 입술이 멈춰주기를 아무 말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내게 이별을 말하는 너 가만히 너를 듣고 있는 나 내겐 처음인 그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겠지. 넌 이런 내가 보이지 않는 걸까. 노래 왜 이렇게 잘해? 희미해진 너의 뒷모습 너머로 조각난 기억들을 해서 끌어안고 울먹이고 있을 내가 점점 멀어지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 슬퍼. 이거는 너무 슬프다. 이별인데 진짜 슬픈 노래죠. 이 상대방이 멀리 갔네. 아파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거 같아. 이거는 그냥 헤어짐이 아니야. 일반의 이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와, 이거 녹음하면서 안 울었어요? 울었다기보다 엄청 어려웠어. 처음에 받았을 때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래를 녹음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수정 녹음을 한 세 번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살리고 싶어서. 저는 사실 이 가사가 너무 내겐 처음인 그 장면이 나도 우리의 마지막이 됐지 이거랑 또 나도 그게 와 그리고 난 여기가 너무 슬퍼요. 미쳤다. 이 넌 이런 내가 보이지 않는 걸까. 처음인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겠지. 거기가 너무 약간 한 방이가 약간 뒤통수를 좀 때리는 꼴단지 꼴단지 진짜 있었다. 꼴단지 와 이거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슬퍼. 나도 제일 좋았던 게 처음인 그 장면이 마지막이라. 여기가 완전 와 이거 진짜 센세이션인데. 와 그 프로모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라지는 걸로 해. 그렇지. 내가 사라져. 진짜, 볼게. 내가 사라져 볼게. 얍. 기억니은 기억니은 하면서 이 노래는. 이제 우리가 노래를 집중해서 들어서 모르겠지만 뒤에 인스트루먼트가 거의 없어 사실. 진짜. 형이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로 다 채운 거. 악기야. 근데 오히려 막 가사도 복잡하게 꼬지 않고 되게 그냥 1차원적 그러니까 좀 되게 사실적으로 담담한 그 맞아. 톤이 오히려 더 되게 슬프게 만드는 것 같고. 나 지금 진짜 요즘 환승연애 보거든. 야. 그 재밌어. 많이 보더라 요즘에. 아니 재밌어. 진짜 봐. 나 17화쯤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미안하다 나 지금 그 환승연애 되게 둘이 좀 중요한 얘기거든 조금만 진짜 내 마음속에 다 들어갔어. 아니 난 이렇게 다 엄청 많이 보더라고. 내가 막 가끔 짤로 막 보는데 난 이해 안 가는 게 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러니까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지. 그 되게 신선하잖아. 뭔가 막 7년 만났다 헤어졌는데 다시 나와갖고 거기서 옛날처럼 막 데이트도 해보고 그러니까 나 오히려 이입이 안 되더라고. 아니 오히려 이별을 했는데 무슨 사실 5화 이후로부터 이입이 돼. 나쁜 이별 말고 정말 오랫동안 만났는데 좋게 이별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상대 재밌는데 한번 나가볼까? 아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모든 그 이별과 사랑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보통의 이별은 아니잖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전에 사랑하던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뭐 이별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치. 진짜 이걸 써야 돼. 근데 거기서 BGM을 BGM 이걸 써야 돼. 근데 진짜 잘못 잘리겠습니다. 쓸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아. 근데 엔딩이 났어요. 아쉽게. 아 진짜. 시즌 3를 노려봅시다. 아 근데 너무 슬퍼. 아니 경수 형한테 한번 연락해 볼까요? 그렇죠. 경수 보냐고 환승연애?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솔로도 보는데? 아니 왜냐면 경수 형이 이 노래를 들었대요. 미리 경수 형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민석이 형처럼 드라마 이제 막바지인데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봤네? 안 바쁜데? 네. 나는 한 10번 눌러야 봤던데. 촬영 가고 있죠. 통화 괜찮으세요? 예. 네 그 지금 종대 형 그거 저희 알고 있죠 오늘 하는 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제목이 뭐냐고.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몰라요. 당당해서 마음에 들어요. 네. 솔직한 모습 너무 좋아요. 네. 노래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한번 들려줬었지? 그럼요. 맞아. 당신이 녹음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치. 내가 제목을 안 알려줬구나. 종대는 확실히 그 종대 화를 시키는 게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고마워. 난 가이드도 듣고 종대 노래도 들었는데 달라. 진짜 잘한다 종대야. 고맙다. 경수야 그 뭐야 잘 보고 있다. 그때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무릎 꿇어서 나 OST 불러달라고 해서 뭐 오늘 발매하는 거 알지? 뭐였지? 몰랐어요? 불렀어. 불러달라고. 여기 날조하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경수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더라고. 뭔 소리야? 근데 경수도 얼마 전에 OST 나왔어. 들었어. 어? 적당해. 오케이. 경수야. 하늘아. 내 전화도 받아줘. 너가 내 전화를 안 받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형.
종대 형한테 응원 메시지 한번 남겨줘. 종대한테 무슨 응원 메시지를 남길까? 이제 앨범 응원 세 번째 미니 앨범. 덕담 해주세요. 덕담. 사라지고 덕담.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 제목은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어. 종대 앨범이 사라지지 않게 많은 부탁. 아 누가? 고마워. 마지막으로 형 마지막으로 야 오늘 제일 웃겼다. 사라지고 야. 있어 화이팅 이거 외쳐줘. 사라지고 있어 화이팅. 사라지고 있어 화이팅. 좋아. 들어가 사랑 잘하고. 아니, 저 음은 뮤직뱅크야? 형 잘한다. 나한테도 덕담 한 마디 해줘. 나한테도. 너는 그냥 사라져. 알았어요. 알았어, 전화할게. 아 근데 진짜 좋다. 앨범 자체가 그냥 좋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라지고 있어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은 곡은 아까 그 발라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 살 때, 그 살 때. 그 노래방, 노래방 그거. 각자 그 좋았던 그 두 개 내 생각에 난리 났다. 난 트래블러. 트래블러. 나도 좋아해. 이거는 되게 남녀소가, 신나는 거? 남녀소가 다 들을 것 같아. 나도. 편하게. 세훈이도 트래블러? 네. 형 뭔데요? 나? 네. 난 형이랑 안 겹치고 싶은데. 난 당연히 옛사진이지. 형은 근데 진짜 형이랑 이거, 어울려. 이거 이 노래 앨범이 전부 다 진짜 환승연의 BGM으로 들어가야 돼. 아 환승연의 뭐냐고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아. 볼 거야 그 형도. 진짜로? 저번에는 MBT였는데. 나 그것 때문에 저는 계단참이요. 나 티빙 계단참. 나 계단참. 진짜? 다 좋거든요 솔직히.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좋은데. 계단참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치유가 받고 싶은가? 치유 좀 해줄래? 형 이번에 계단참 미국 가잖아. 계단참? 계단참인지 뭐 힘들. 아니 힘들 것 같아. 힘들어 하는. 그래도 형의 그. 맞아. 그치. 그 분출을 좀 해야 돼요. 이건 요즘에 작업을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얻어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 요즘에 자꾸 이제 스케줄 때문에 띄엄띄엄 만나긴 하는데 막 네다섯 곡씩. 가지고 와서 들려주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문자 보냈잖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 통화한 사람이 제가? 그랬구나. 누구 막 전화 좀 해줘봐요. 이런 식으로 카톡을 하더라고. 아니 종대 언제 만났는데? 언제 만났어? 그때 우리 그 SM타운 촬영 때도 촬영 때도 만나고. 이 형은 나랑 헬스장에서 제일 많이 만나거든? 만날 때마다 들어. 심지어 모자 뭐 이런 거 놓고 와서 아 나 모자 놓고 왔어. 형 잠깐만. 좋은데? 좋다. 좋아, 갈게. 그렇게 대충 얘기하자. 아니, 진짜 좋아. 아니, 근데 형, 맞아. 다들, 아니, 형이 진짜 잘 들어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아, 그럼 코멘트 다는 게 더 좋은 거야? 코멘트 달아줘야지. 오. 그래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안 좋다. 아, 형이 뭔데, 정국. 아. 근데 형, 형이 항상 그렇게 더 솔직하게 얘기할까? 야, 이제부터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상처받을까봐. 항상 덕담만 얘기하는 게 좋은데 감정은 상하겠지. 근데 형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 좋다라고. 나는 약간 그 칭찬해 주면 더 날 날뛰는. 나 들었는데 아이씨 이거 뭐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떡해. 아 슬프겠죠. 근데 이제 모두가 이제 찬열의 성격을 아니까. 아니 나는 근데 다 솔직하게 얘기했어. 뭐였어? 나는 별로인 거는 어쩜 별로다라고 얘기했어. 그냥 뭐 그 뒤로 그날부터 딱 안 들려주기 시작했거든. 이렇게 예. 아무튼 노래 너무 다 들어봤네. 한 곡씩 다 들어봤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들어본 건 없는 것 같아. 아니 형 뮤직비디오는 없어? 뮤직비디오는 아직 그 편집이 안 됐구나. 그분이 하셨다면서 그분 박혜수. 아 진짜? 나 진짜 좋아하는데. 하셨다고 하더라고. 이제 밥은 잡섰어? 식사는 잡섰어? 식사는 잡섰어? 수리남에서 앨범 제작하는 내내 참 좀 다사다난한 것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형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기대는 하고 있어. 어떤 뮤직비디오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난 계단참 좀 보내주세요 오늘. 오케이. 다른 건 발매하면 듣고 계단참 오늘 집에 종일 내 인스타 보내줄게. 나는 가서 피부과에서 이거 두 곡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앨범 발매를 앞두고 수록곡을 다 같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단 한 번 시간 내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아 종대 형 고생 진짜 많이 했겠다. 저는 멤버들을 모이게 해주신 종대 씨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또 모이는 그러니까. 게 엄청 몇 년 만이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게 그러네. 저는 저 입대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고 한 번도 멤버들 본 적이 민석이 형 때 없었구나. 민석이 형 아 형 앨범 나왔을 때? Brand New. 그치 나도 그때 이 안에 있었으니까. 아 맞아 그때 되게 재밌었어? 나 없으니까 되게 재밌었지. 아니
그때는 게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각자 멤버의 앨범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다음 또 이제 심지어 마지막으로 게임 하나 할까요? 그래도 우리끼리냐? 뭐 할까요? 네? 프라이팬 할까? 네? 게임 여섯 개, 여덟 개? 게임 하나 할 거 없나요? 여덟 개? 프라이팬. 게임 많지. 아니면은 어떤 거 어떤 거? 아니면 그림으로 그림으로 맞춰요. 아 캐치마인드? 몸으로 말해요. 아니야 그럼 이거 하자. 우리 이거 옛날에 우리 사다리 타고 했을 때. 어느덧 우리가 또 끝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야 아쉬운 그야. 마음은 또 다음. 아니야 우리 2시까지 한다 그랬어. 우리가 다음 컨텐츠에 또 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서로 마지막 네. 그럼 제가 즉흥적이지만 네.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마무리. 갑자기 야 그거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첸지 형 이번 앨범 활동 잘하라고 한마디씩 해주자. 아 그래. 그냥 이렇게 돌고 시우민이 마지막에 최근 활동했으니까 마지막에 좋다. 오. 좋은 음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야 진짜 너무 좋더라. 뭐야 갑자기 연기해? 야 이게 진심에서 나오는 하였어. 맞아. 야 진짜로 노래가 너무 다 좋고 사라지고 있으면 뭐 나 이미 듣고 있지만 와. 아 정면승부라는 말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 정면승부 진짜. 정통파 발라더 체내 세 번째 미니 앨범 사라지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응원할게. 진짜 너무 좋고 팬으로서 이번 앨범 잘 듣겠습니다. 아 앨범 활동 부담 갖지 말고 재미있게 하세요. 화이팅. 전가요? 네. 어색해. 아 근데 나는 이런 거 멤버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아, 그렇지 나도 아니, 그렇지만 이 한마디가 응원이 돼. 여기 보고 차라리 해. 그냥 카톡으로 전화로 해. 야 그러면 아니, 영상으로 야 영상 낫지. 야 영상으로 보게 영상 편지 아니야. 영상 편지. 영상으로 보게. 없다 생각하고. 야 차라리. 에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좋네요 이거. 좋네요. 아 장난이고. 일단 뭐 너무 고생했고. 활동 그냥 뭐 열심히 재밌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덕담 네. 같다. 맞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세훈이가 SM타운 올라가기 전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형 올라가서 느껴봐. 이 한마디를 해줬거든. 너 기억 안 나지? 네, 기억해. 기억하죠. 아 그냥 못하는 거. 진짜 아니야, 기억해.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별거 있겠습니까? 라이브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원하게 한번 불러드리고 활동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다 진짜. 그러니까 와 노래 너무 좋다. 앨범 너무 좋다. 아 난 진짜 좋아. 또 이런 자리가 또 많았으면 좋겠어요. 멤버들끼리 뭔가 이런 얘기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 그냥 뭐 사적으로 한번 모이시죠.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뭐 할까요? 주기적으로? 네. 주기적인 콘텐츠? 한 달에 한 번씩? 가능해요? 예. 저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말 나온 게 오늘 하자. 뭐예요? 했잖아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 사라지고 있어가 이제 곧 발매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들어해 주시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을 겨울 보내시면서 마지막 2022년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은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만에 그거 한번 하자. 지금까지 이하원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첸 세 번째 앨범 사라지고 있어를 네 그러면 첸의 세 번째 앨범 사라지고 있어가 대박나게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감사합니다. 안녕 파이팅 대박나 예. 네.